11월에. 미화시키는 연기력으로 명불허전 명배우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통해 인생 캐릭터 고문영을 연기한 서유지 씨는 신선하고 대체 불가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두 분 모두 AAA 이관왕의 주인공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준기 씨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상당히 영광스럽습니다. 배우 이준기입니다. 이렇게 같이 상을 받게 될지 몰랐는데, 서유지 씨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너무 열혈 팬으로서 고문영의 완전 팬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한번 같이 걸어봤는데, 예, 저희 둘이 연기한 건 아니고요. 예, 멋진 김수현 씨와 함께 오늘 서서 상당히 부럽게 봤는데, 한번 같이 입장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악의꽃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고, 특히 우리 김철 감독님, 유정희 작가님, 그리고 이하 제작진 여러분들, 또 유상원 CP님, 그리고 우리 정말 멋진 배우들, 문채원 씨, 김지훈 씨, 장희진 씨, 그리고 서영우 씨를 비롯한 동료, 선후배 연기자분들의 호흡이 없었다면, 그런 앙상블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없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봄에 시작해서 가을까지, 추울 때부터 다시 추워질 때까지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올해 코로나19로 마스크 계속 착용하시면서 너무 힘들게 수고를 하셨는데,